아, 회장님 좀 부탁드릴게요. 저 진짜 취직해서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. 여자친구? 예.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? 이상형이라면 여기에 계시는 빨간 옷 입으신 분? 오. 참하신 분? 한번 보게나. 그쵸? 자네 아주 눈이 높구만. 눈이 높단요. 아, 저 정도면 이 정도 미인은 만나야죠 뭐. 미친. 아이. 너 같은 외모는 저 정도 미인 절대 못 만나. 왜 못 만나요? 남자친구만 보세요. 면접을 시작하지. 아, 가능하구만. 네, 그 대장님 저 입사하면 진짜 아이스크림 많이 팔겠습니다. 아, 자네가 무슨 수로 많이 팔 건가? 아, 제 이모가 슈퍼하시거든요. 어, 이모가 또 있어. 우리 이모야, 우리 이모. 아, 이모. 아, 이모. 아, 우리 우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? 아, 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. 우리 가게에서 한 번도 안 사쳐 먹고 이거. 네. 수야, 아니 금부장. 옆에요. 아니 조카를, 아니 당신 뭐야? 나는 명예회장인데 여기서 면접을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. 어, 면접? 네. 아니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금부장도 좀 부장으로 좀 취직 좀 시켜줘요. 아니 그 부장은 그 부장이 아니에요. 금부장? 예! 어! 면접을 시작하죠. 그랬다. 개그맨 이진호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후배들 코너를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섰으나 결국 자기 코너 두 개를 홍보하고자 나온 걸로 추정된다.